저희 텃밭에서는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점초호스, 분소호스, 팔콘입니다. 열어주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계속 막힘 현상이 생겨요. 자, 물을 공급해 보겠습니다. 네, 포도밭에도 지금 물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텃밭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통을 이용하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텃밭을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죠.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불꿀팁입니다. 이곳이 온실이나 텃밭에 물을 공급하는 연못입니다. 연못에는 잉어들이 살고 있고요. 아침 먹을 시간이 돼서 자. 이마트에서 금붕어는 1,000원, 잉어는 7,000원, 6,000원 이렇게 주고 사왔는데요. 지금 3년째입니다.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잉어는 한 9cm, 7c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40cm 정도 자랐고요. 금붕어는 20cm 정도 자랐습니다. 자, 이곳에서 물이 텃밭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곳에서 자, 쭉 해서 모터로 물이 연결이 됩니다. 자, 모터로 자, 블루베리 밭을 지나서 예, 블루베리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밭을 지나서 모터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모터로 연결이 돼서 모터에서 밭과 온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 밭은 두 개의 줄이 들어가 있고요. 쭉 해서 밭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실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온실에서는 분소호스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못에서 온 물이 온실 곳곳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분소호스를 설치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연못 물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한 번 물 줄 때마다 약 2톤 가량 물을 주게 되는데요. 연못물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연못물 자체가 액비 역할을 좀 하죠. 일반 지하수나 다른 물하고는 좀 달리 연못물은 또 뭐 잉어들이 먹이를 먹고 사료나 일반 먹이를 먹고 배설한 배설물에 의한 유기물의 비료가 좀 되기도 하는데 액비 역할도 조금은 하죠. 영양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못물을 썼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텃밭에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물통을 이용하든 보통 뭐 5톤짜리 20톤짜리 이런 물통을 이용하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텃밭을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죠. 연못에 물을 공급하는 호스, 점초 호스입니다. 20cm 간격, 뭐 15cm 간격, 30cm 간격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일정한 간격마다 구멍이 나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연못 물을 쓰다 보니까 막힘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점초 호스를 70% 이상은 점초 호스에서 분소 호스로 갈았습니다. 점초 호스는 장시간 균일하게 물을 주는 장점이 있고 분소호스는 좀 단시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뭐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건데요. 단기간에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텃밭에서는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점초호스, 분소호스, 팔콘입니다. 자, 이 팔콘인데 이 팔콘도 막힘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힘 현상이 많아서 써보니까 막힘 현상이 많아요. 연못물을 쓰다 보니까 팔콘은 이렇게 막힘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어주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계속 막힘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지금 팔콘 뚜껑을 다 열어놨는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곳, 예, 그런 곳을 제하고는 예, 이렇게 닫아서 씁니다. 이게 정상으로 나오는 건데요, 팔콘. 예,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막힘 현상이 좀 심해서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필요한 곳은 좀 열어놓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팔콘 뚜껑을 닫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주다 보면 물이 좀 공급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예, 그런 곳은 중간중간에 호스를 설치해서 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물을 주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 물을 공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 호스를 연결해 놔서 필요할 때마다 예,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곳에다가 예, 물을 줍니다. 자, 이곳에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예, 조금 심어서 먹고 있는 양파밭에 이런데 예,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소수나 자동급수로 잘 가지 않는 곳에 예,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물을 쫙 머금은 채소입니다. 온실에도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됐습니다. 관수 시설을 이제 스위치를 꺼도 이 속에 남아있는 물들이 지금 압력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부터 얘기하자면, 여기는 지금 완전히 빗속입니다. 빗속. 제라늄, 제라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청경채와 토마토. 머지않아 토마토는 이제 열매가 맺힐 거고, 예, 벌써 맺히고 있죠. 자, 이렇게 잘 맺히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맺히고 있고요. 예, 청경채는 이제 곧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마토만 남겠죠. 예, 위에는 식물학 같은 상추, 위에는 상추, 옆에는 예, 토마토가 크고 있습니다. 1층에는 토마토, 2층에도 토마토, 3층은 예, 쌈채소가 되겠습니다. 예, 온갖 쌈채소, 뭐 근대, 적근대, 쑥과, 겨자채, 깻잎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옆에는 예, 무화과하고 예, 역시 쌈채소입니다. 예, 옆에는 지금 고추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고추는 맵지 않은 고추만 안에 다 넣었습니다. 매운 고추가 옆에 있으면 같이 매워지기 때문에 예, 맵지 않은 아삭이 고추라든지 피망, 예, 엄지 아삭이, 아삭인데 예, 크지 않은 아삭이가 있어요. 근데 약간 매운 것도 있긴 합니다. 예, 꽈리 고추, 고추하고 멸치랑 같이 볶아서 먹으면 맛있는 예, 꽈리 고추를 좀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실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빈틈을 이용해서 예, 오이, 예, 오이는 지금 예, 맺혀서 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밭과 부추밭. 예.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식물 아파트를 이번에 만들어봤는데요. 잘 될지 안 될지 예, 실험작입니다. 지금 위에는 쌈채소가 크고 있고요. 아래는 가지와 역시 토마토. 이 아래 지금 빈 공간은 생강을 심을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포도밭이고요. 예, 포도가 지금 알알이 들고 있고요. 예, 포도밭에도 지금 예, 물을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팔콘을 설치했었는데요. 팔콘이 구멍 막힘이 심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제거하고 예,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